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팝 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이번 시간은 피아노 전주도 아름답고 가사말도 아름다운 곡 하나 소개합니다. 가수는 벤 폴즈고요. 곡명은 The Luckiest라는 곡입니다. 1번부터 자, 10번까지 노랫말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 don't get many things right the first time. 맨 처음에 나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Number two, impact. I am told that a lot. 사실 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Number three, now I know all the long turns, the stumbles and falls brought me here. 모든 잘못된 방향 전환, 비틀거림, 쓰러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곳에 이르렀던 사실을 난 알고 있습니다. Number four, and Where was I before a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내가 맨 처음 당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기 전날까지 내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Number five. Now I see it every day and I know that I am the luckiest. 이제 나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매일매일 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Number 6. What if I'd been born 50 years before you? 만약에 내가 당신보다 5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 했습니까? Number 7. In a house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당신이 살고 있는 길가 그 집에서. Number 8. Baby. I'll be outside as you passed on your bike. 당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아마 나는 자 바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Would I know? 내가 알아봤을까요? Number 9. And in a wide sea of ice, I see one pair that I recognize. 자,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내 눈에 띄는 한 쌍의 눈을 나는 바라봅니다. Number 10. And I know that I am the luckiest. 그리고 나는 내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자, 이런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오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where가 보이죠? 이때의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자, 약간 떨어졌는데 in a house, 장소 집이 보이죠?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8번에 as가 나오죠? 자, as 다음에 주어 동사 접속사인데요. 이때는 뭐뭐 할때 when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When you passed on your bike, 당신이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갈 때. 그리고 자, 6번에 보면은 자, what if는 가정법입니다. what if 뭐뭐라면 어떡할까? 가정법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 4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Where was I?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자, 그리고 간단하지만 자, 4번도 마찬가지. Your lovely face, lovely face, 사랑스러운 얼굴. 그다음에 3번에 brought me here. 앞에 주어가 물주구문이라고 하는데 앞에 것이 나를 이곳으로 데렸다. 결국은 앞에 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이 표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